굉장히 지식적 상황이고 이 무언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직접 찾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시장에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보다 거의 두 배 육박하게 안드로이드가 더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요. 아주 급변하게 뒤흔들렸습니다. 디자인하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삼성전자 특허를 많이 또 이제 그간에 확보를 했어요. 스마트폰 UI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좀 출원했거든요. 디자인을 좀 비슷해지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품이죠.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출원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특허 발명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토크쇼라는 게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특정인을 이제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궁금증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특정 다수들을 상대로 한 거라서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아주 괜찮은 이제 토크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참 이슈가 되는 그런 지금 특허 분쟁에 관한 걸 아주 전문적인 분들께서 예, 상세하게 또 큰 그림으로 얘기해 주셔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